아, 좀 닥쳐! 이 말새끼들아. 이런 채팅 올리지 않습니다, 님들. 예? 이런 약간 오글거리는 채팅은 아직 예. 아, 제가 좀 흉가해서 좀 잘 살렸어 했는데 일단 형 죄송하네 여러분들 너무 급조해가지고 아 다음에는 만약에 흉가를 혹시나 혹여나 간다 그러면 좀 이제 암무지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근데 좀 이제 코트 형이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거든 가면서 남순이랑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어 성태가 너무 잘 살려줘가지고 아 그만하세요 제발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런 채팅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역시 구라가 아닙니다. 이거 제 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다친 와중에도 역시 마취는 방송 마취다. 존나 이제 방송 다 끝나서 하는데 그 망했다 이제 소리 때문에 아픈 것도 모르고 예 피는 철철 흐르는데 예 아주 손이 마취가 된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뭔가 다음에 좀 흉가할 때도 재미난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개구라가 아니라 연세병원에 갔거든요. 예? 진짜 이거 팔이 찌들었어 얘들아. 이게 살이 갈라졌는데 나 솔직히 여기 안에다가 마취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여기 안에 나 솔직히 마취하면 손 바깥에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살점 안에다가 마취를 했어요. 원래 그런데 어 마취를 할 때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처 안에다가 내 주사바늘을 근데 여기서 개간지 아 저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효과가 나요? 저는 바로 그랬습니다 예? 남들은 이제 원래는 고개를 돌리면서 이걸 안 보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기다가 왜 근데 마취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 같은 새끼 처음 본대요 의사님께서 아니 진짜 이거 팩트예요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거의 상남자시네요? 약간 이러면서 저를 오지게 칭찬해 주셨어요. 연세 엠블라스 병원에서. 뭐가 울어요, 병신들아. 솔직히 저 다칠 때나 신음소리 한 번도 안 냈어요. 예? 제가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 제가 좀 더 방송을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잘 살렸어야 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아픈 거지 상처 때문에 아픈 거는 절대 없어요 마음의 상처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에는 좀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저 안 울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은 손이 다쳤기 때문에 일단 재방송에는 2주 동안은 자동적으로 게임 방송 금지입니다 지금 좆됐어요 아 씨발 족같네 당분간은 이게 벌어질 수 있어가지고 손을 왼손을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래 그래가지고 일단 2주 동안 강제 보라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얘들아 나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은 요즘 인방이 존나 이상해졌어요 요즘에는 게임방송하면 욕먹어 보라비제이가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자기가 시청자 수를 어떻게 보면 가장 텐션이 높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그만이거든 팬들이 좋아하는 그거 근데 요즘에는 의가가 존나 심한 게 이만개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저 요즘에 보지도 않거든요 이런 멤버들이 할 거야 요즘에는 팬고를 하세요 걔 병신인 만개는 의가가 존나 심하고 요즘에는 말했던 게 우리끼리 이제 비글즈 멤버끼리 통론을 하면서 절대 이만개를 보지 말자 거기는 이 완전 시궁창 인생들만 모인 곳이야 의가가 존나 심해 병신놈의 새끼들 어 팬코를 가야 돼 내가 보니까 팬코는 운영자가 따로 있더만
차라리 거기를 앞으로 여러분 이용을 하세요. 이만기랑 아예 가지 마. 보니까 다른 BJ 얘기를 해봐도 그걸 보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지 어깨가 존나 심하고 여러분들 팬들분들도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방송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어깨가 심해. 어느 정도냐 그래.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저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철박이 초순이님들이 있다면 좀 바뀌어주시기 바랄게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제일 효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철구는 보라를 안 한다. 이거부터가 존나 씹어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라를 좀 잘했거든요. 솔직히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솔직히 보라를 내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딱 2주 안 했다고 존나 깠대요. 매니저 나는 안 봤는데 상마미가 나한테 말해준 거야. 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내가 가장 자신이 있었는 거 하고 흐름에 따라서 롤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또 가장 자신 있는 스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이제 보라는 안 한다 이 새끼는 망했다 이런 개지랄 발광을 뜨는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억까를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다른 BJ는 만약에 스타나 롤을 못 살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나는 고텐션 그 다음 아가리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솔직히 그걸 하면서 팬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고 창자를 칠 수 이거 있어가지고 난 하는 건데 그걸 했다고 망한다? 병신 아주 지기 그냥 꼴리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방송 안 했다라고 그냥 으까하는 개 병신 사이트. 여러분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방송에 이제 매니저 임만결 금치어 걸어놔. 그렇게 해야 돼요. 전단을 켜라 보라고요? 잠시만요. 어디 켜는지 모르는데. 야 삼마마 매니저 아 야 아, 저 밥 먹었어요. 예, 밥보다 욕 먹었어요. 그래서 배불러요. 야, 상마마! 이제 좀 재워야 되는 상마미도. 야, 이거 전자기도 어떻게 들지?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내줄게. 역시. 아, 매니저 왔네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한 번도 우리가 비그즈 방송 방송을 안 켰었어요. 창구라인 방송으로. 오늘은 창구라인 방송으로 갑니다. 아, 내 걸로 킨다고? 오늘은 아니 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잖아. 오늘은 형 걸로 해. 아, 내가 한 번도 안 켰구나. 한 번도 안 켰어 형이. 아, 근데 안 켜도 돼. 아 됐어. 그냥 클릭으로 안 돼? 아프리카 TV 전자네. 근데 이거 로그인 해주긴 해야 돼.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우리가 2시까지인가요? 다 컨텐츠 좀 고텐션으로 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로그인 한번 해줘봐. 나 모르는데. 이걸 몰라? 아 틀지 말자. 전자랑 틀지 마. 전자는 다섯 개로 되어 있긴 해. 됐어 됐어 그럼 됐어. 소리만 나게 해줄까? 아니야 됐어. 이것만 소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아 알았어 써. 아, 하고 기다려봐. 오케이. 이거 이대로 놔줘야 된다. 나 안 잘 거니까 불러.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을 6시에 잤으니까 3시까지 맞잖아 얘들아. 9시간은 자야 돼. 이걸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 아십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반이 있어요. 여기서 약간 좀 맘충이 있고 까들이 있습니다. 맞죠? 예? 재워라. 다음날 방송 위해서 재워라. 씨발 새끼야. 다음날 고테션을 위해서라면 자야 된다. 애들 피곤한 거 봐라. 우리 성대 재워라. 우리 코트 재워라. 우리 남순이 재워라. 이런 맘충들. 아니다. 비글즈스럽게 부침번 해야 된다. 자지 마라. 씨발년들아. 자지 마라. 개새끼들아. 이런 새끼도 있고 철맘이랑 아니 뭐 맘충이랑 까들이랑 막 존나 아까 싸우더라고요. 근데 부침번은 우리 코르만의 매력이에요. 예, 매력입니다. 어차피 6시간 자더라도 다 프로방송이기 때문에 고텐션으로 살릴 수 있어요. 8시간은 자는 거 맞지. 9시간이니까 자기가 1시간 하는 거 빼고 이것도 많이 배려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예,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좀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희 멤버들은 비그즈가 아니더라도 다 각자의 어떻게 보면 생존 방법이 있어요. 이소룡 빼고. 이소룡은 비그즈 없으면 망해요. 마이너즈가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멤버들은 다 이제 비그즈가 없어도 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끼리 좀 뭔가 힘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그즈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내가 초록아 뭐 비굴졌다고 망합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이거 팩트 아닙니까? 코트가 비글졌다가 망하나요? 예? 아니에요. 남순이가 비글졌다가 망해요? 아니에요. 예? 창현이 비글졌다가 망해요? 그럴 순 있어요. 예? 그럴 순 있고 뭐 이소룡 이 새끼는 그냥 어차피 그냥 기생충이에요. 근데 좀 이제 너무 비글지 크루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많이 하면 더 좋은 겁니다. 예? 좀 여러분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좀 좋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다다음 주부터는 제가 보라를 하면서 성태랑 이제 롤 대회를 같이 나가기로 했거든요. 나는 어차피 방송 안 키고 성태 멤버로 나가기로. 내가 또 배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래 약간 좀 예전에 프로였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배그를 좀 한 가닥 했으니까 보라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배그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예? 아 롤 하는 게 아니라 성태 배그 성태 배그를 대회를 하면 한 2회성으로 제가 성태 대회를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태랑 또 티키타카 해보는 것도 재밌죠. 팀으로 나는 방송 끄고 나는 보라를 한 다음에 다 할 거 하고 나서 시간 때는 한 12시쯤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 그거 재밌을 것 같아 왠지. 아 근데 얘들아 나 진짜 오늘 느낀 건데 확실히 진짜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건 한 게 있어. 우리 크루가 내가 일단은 수장으로서 내가 오늘 딱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좀 짚어볼게. 지금까지 중간 어떻게 보면 중간 점검이잖아. 일단은 이거를 좀 멤버들이 보기 바란다. 씨발 새끼들아. 일단 첫 번째 우리 중간 비그지의 솔직히 정확한 문제점 코트 민심을 너무 봐. 이건 정치질도 아니고 이거는 좀 없애야 돼. 그리고 여기가 이게 안 되려면 본방 물타기 씨발 새끼들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물타기가 존나 심해요. 제가 봐도 물타기가 너무 심해요. 어 내가 미안할 정도로 코트가 민심을 너무 보는 거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있답니다. 뭐냐면 내가 내 방송에서 욕먹는 거랑 내가 남의 방송 나갔는데 욕을 처먹는 거랑 타격감이 달라요. 예? 왜냐면 남의 방송 나가면 내가 알아서 강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거 욕을 계속 봐야 돼. 남의 방송 욕 들어서 더 족같아. 어? 그래서 너무 억까를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솔직히 첫 번째 우리 10만명 찍은 컨텐츠가 코트 때문에 다 살린 거야.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코트 형이 존나 잘했어. 이거는 팩트예요. 존망할 뻔한 거 코트 형이 진짜 말을 좀 잘해가지고 잘 살린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 10번 잘했다고 한 번 못하면 까이는 게 인방인 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물타기로 탁 해버리면 BJ가 진짜 웬만한 진짜 멘탈 진짜 내가 볼 때는 아프리카에서 난 솔직히 멘탈이 제일 센 사람이 봉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봉준이가 멘탈이 존나 세. 봉준이급 아닌 이상은 못 이걸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물타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방에서.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셔야 돼요. 더 재미난 방송 보려면요. 이 근데 물타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청자가 워낙 많이 보고 비글즈가 모이면 일단은 혼종돌이 너무 많이 모여. 뭐 승빡이, 남빡이, 뭐 철빡이, 뭐 호빡이 그 다음 몇 없는 이제 뭐 송룡빡이도 다 모여가지고 그냥 창빡이 본방에서 막 이렇게 막 지들끼리 막 하니까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매니저를 통해서 강력 조치 강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인정? 충장빡이는 뭐야? 아 용빡이 요즘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용빡이 요즘 대세입니다. 예. 몇 없는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진짜 시조세의 라이벌이 요즘 이소룡이에요. 긴장 타야 돼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일단 중간 점검 일단 저의 잘못도 있어요. 제가 내가 느낀 게 너무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 몰아가는 정치질 하면 안 돼요. 너무 심한 그러니까 재미로 줄 수 있는 단발성이 되는데 너무 한 사람 몰아가는 정치질 하면 안 돼.
어 비거지 쿨할 컨텐츠 할 때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욕이 무타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뭔가 웃길 만한 그런 정치질은 아니면 단문간 안 하도록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예? 근데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정치질을 하면서 뭔가 오늘도 솔직히 코트 역이랑 자기들이랑 티키타카 하면 재밌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꿀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돼야 됩니다. 솔직히 비글즈는 비글즈만의 매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 이게 돼야 돼. 예? 돼요? 이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소룡 이 새끼 본본을 잊었어요. 이 새끼가 요즘에 말을 좀 안 해. 예전에는 솔직히 이 새끼가 민심이 솔직히 그렇게 그러니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씩 씨발년아 나오면서 한 번씩 그냥 웃겨줬어. 근데 이 새끼 요즘 멘트 욕심 존나 심합니다. 예? 이 새끼가 멘트하면서 한 번씩 가품사 나와요. 진짜 이 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견제 때리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아니 진짜 가품사 나온다니까. 이거 지금 유선욱이 보고 있으면 이거 고쳐야 돼요. 예? 뭔가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와 이거 괜찮다는 걸 끼어드는 건 좋은데 한 번씩 한 번씩 이거를 잘 보다가 이 새끼는 너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 소롱아. 어?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새끼가 잘못할까 보다가 바로 씨발라 이것만 해줘도 돼요. 맞잖아 얘들아. 그걸 해줘야 돼. 이 새끼는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떻게 살릴까 어떤 컨텐츠 짤까 그거 아니야. 그냥 계속 옆에 보다 누가 잘못을 하나 보고 그냥 바로 씨발라 날려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새끼 말할 때마다 진짜 갑분사 돼요. 구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맞잖아요. 맞잖아 얘들아. 이 새끼는 시발년한 진짜 그것만 쳐야 돼요. 일단은 당분간은. 아니 갑분사가 웃기다고요? 아니 진짜. 아니 갑분사가 웃기다. 오케이. 일단은 이거는 좀 소름이가 내가 볼 때는 일단 문제점이고요. 네. 그리고 남순이를 좀 많이 이용해야 돼. 어. 남순이가 좀 멘트 욕심을 내야 돼. 어 왜냐면 거의 보면 너무 눈치만 보고 있어. 맞잖아 얘들아. 이게 왜냐면 진짜 우리가 다 기가 세고 막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야, 남순이도 요즘 오늘 보니까 말도 잘하거든. 맞잖아 얘들아. 남순이가 말 존나 잘했어 오늘. 근데 이거를 오늘 좀 버리고 뭔가 잘 끼어들고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 남만 아니고요 진짜. 예 볼 때 어 이런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순이가 말을 잘해줬어. 원래는 약간 어버버대고 솔직히 존나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막 대본 남순이라고 해가지고 대본 소재가 말하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대본도 안 읽고 지가 혼자 말하고 존나 유쾌하게 말을 잘해.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끼어들면서 그냥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런 것만 좀 하면 나머지 24시간은 좀 알차게 재미나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근데 여러분들 부담감이 존나 심하게 뭔지 아세요? 저번 24시간이 별거 안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더 욕심내서 컨텐츠를 더 잘 짜려고 해가지고 좀 망하는 케이스? 어 성태는 진짜 너무 잘해요. 아 이건 진짜 팩트예요. 성태를 안 끼워넣었으면 비글즈는 존망할 뻔했어요. 이거 진짜 팩트입니다. 예.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한 점. 예. 수장으로서 딱 봤을 때 김성태의 재발견이에요. 원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진짜 내가 보면 볼수록 대단한 새끼. 이거는 오디오 빌 때 오디오 채워주고 중간 틀을 잡아주면서 진행까지 잘하면서 뭔가 다 잘해. 어 다 잘해요. 그렇다고 시청자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시청자 비거지 컨텐츠 할 때 자기 팬덤이 많다 보니까 시청자 수도 도움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성태의 재발견이에요. 예? 진짜로. 어 나보다 잘하고 있어 솔직히. 어 나대지도 않고 저 못하지도 않고 말도 잘하고 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실히 또 이제 코트 형의 드립. 어 이거는 진짜 박수를 쳐야 됩니다. 오늘 같은 이제 막 이제 토크 컨텐츠 할 때 다 코트 형이 살려. 거의 대부분 88은 코트 형이 살려요.
말을 할 때도 갑분싸도 안 나오고 뭔가 사람을 논리 있게 말을 하는 거는 코트 형이 짱입니다. 예, 맞잖아 얘들아. 그래서 코트 형을 한 번씩 근데 갑분싸 나오는 거 있어. 왜냐면 워낙 저텐션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민심이 깨지는 경우는 있어. 왜냐면 우리가 성태랑 나같이 고텐션으로 말하는 BJ가 아니라 약간 논리적이게 약간 텐션 낮게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매드를 쉬는 거거든. 그래서 갑분싸가 나올 수는 있어요. 코트 형도. 사람 민심을 깰만한.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 오늘 잘 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코트 형 그 몽개구도 잘 봤습니다.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철구가 대단했다. 삭발을 시킨 게 신의 한 수입니다. 예? 솔직히 삭발을 시켜가지고 그 몽개구도 되고 다 되는 거지. 삭발을 안 시켰고 애전처럼 머리가 길어서 그런 줄 줬다 그런 글이 많이 나왔어요. 예? 삭발을 시켰기 때문에 뭔가 동네 형같이 생겼고 뭔가 예전에는 진짜 방구석 히키코모리같이 그런 찐따 마인드, 예? 그런 병신같은 새끼, 그런 새끼처럼 보였지만 요즘에는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미숙한 보이는 동네 형처럼, 예? 제가 바꿔놨어요. 예? 제가 잘했다. 솔직히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 진짜 코트 형도 진짜 잘해 방송. 그 다음에 장현, 이 새끼 장현도 존나 잘한거 여기서 또 잘한거 있죠. 역시 철구였다. 예? 솔직히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간점검 역시 철구였다. 그냥 여러분들 시청자 입장에서 말할게요. 역시 손이 찢어져도, 예? 거기서 다른 BJ였으면 아 씨발 여러분들 잠시만 죄송한데 방송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24시간은 없던 걸로 하고 제가 몸이 나은 대로 바로 할게요. 하지만 이게 아니었습니다. 역시 철구는 끝까지 방송하는 점. 예? 다른 BJ와는 달리, 예? 어떻게든 방송이 중요하다. 건강보다는 방송이 중요하다. 예? 내가 솔직히 수루 때 팔을 꼬맬 때도, 예? 손이 이거 만약에 안 아물면 어떡하지? 그거보다 아 내일 방송 뭐 하지? 내일 계속 섭외됐나? 예? 방송 걱정. 예? 그거는 역시 철구였다. 예? 자아자찬 한번 하고 싶네요. 인정하시나요? 아 근데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입으로 해서 좀 뻘쭘한 거긴 한데 이거는 이래서 씨발 개새끼들 누가 안 말해줬나 이거? 예? 솔직히 내가 만약에 진짜 다른 크루원이고 누가 수장인데 수장이 이렇게 했다 내가 바로 그냥 방송을 꼬발랐습니다. 이거는 이 개새끼들 역시 아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BJ는 일단은 죽을 병에 걸려도 방송에서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재미를 주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진짜 혹여나 폐암말기가 걸렸다 아 씨발 이걸 어떻게 재미나게 폐암말기를 이제 공개하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BJ들은 일단 방송이 우선입니다. 재미가 우선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이거 진짜 팩트예요. 아 그렇게 돼야 돼. 아 그건 맞아. 저는 여러분들 죽더라도 관뚜껑 닫힐 때까지 어떻게 재미를 주지? 어떻게 눈을 감아야 재밌지? 예? 그렇게 하고 죽을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눈을 감는 구순간까지 아 어떻게 하면 눈을 감는데 재미를 주지? 진짜 이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 그 보면 알아 얘들아. 나중에 70대 80대 제가 이제 노인 될 때 제가 다 뒤질 때 한번 보세요. 방송 키는지 안 키는지. 예? 그래서 인간방송 갈 겁니다. 네? 보세요. 아 진짜입니다. 예. 일단 그리고 창구라형 오늘 또 잘했습니다. 창구라. 예. 왜냐면 창구라가 솔직히 뭔가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쩔어요. 예? 솔직히 요즘에 막 자표해가지고 소리 갑분싸 시키는 거는 좀 문제긴 한데 하지만 창구라형이 없으면 뭔가 비글즈만의 그런 매력이 없어져요. 확실히 한 번씩 창구라 형이 이상한 짓 해주고 해줘야지 뭔가 방송에서 한 번 더 말할 게 생기고 방송에서 이걸로 이용해서 억울해서 컨텐츠 이용하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비글즈의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딱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할게요. 예? 자꾸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오늘 어차피 아침 8시 30분에 컨텐츠 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가리 까는 게 맞아요. 예? 지금은 좀 이제 이 새끼 왜 자꾸 노가리만 가지고 컨텐츠 안 하나? 여러분들 컨텐츠는 어차피 우리가 다 일어나면 3시부터 10시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람 짜여진 것만 여러분들 솔직히 구라 안 까고 말할게요.
짜여진 것만 네 가지 있습니다, 보라. 근데 거기서 한두 가지는 우리가 뭐 시간이면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마이크 끄고 5분 동안 컨텐츠를 통해서 왜냐면 네 가지로 7시간 버티기는 좀 힘들 수가 있잖아, 얘들아. 어? 그래서 일단은 한 번씩 마이크 끄고 보라를 좀 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예? 아니 또 푸판 아니고요. 근데 푸판은 이제 하면 안 되지. 근데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솔직히 말하면 비글즈에서는 푸파하면 안 돼. 내 개인 방송으로 푸파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내 재미나게 푸파를 해야지. 예? 왜냐면 그거는 나만이 어떻게 청자 수 늘릴 수 있는 치트키예요. 예? 막말로 니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김민규한테 롤 하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100개 감사드리면 아 100개 나 있다? 나 있다? 이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뭐 푸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푸파를 하면서 청자를 찍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욕을 먹지만 할 때는 긴장감 있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욕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비글대에서는 이제 담근을 하면 안 돼. 맞잖아 얘들아. 왜냐면 다 같이 모인 멤버 자리에서 다른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칭찬은 이거밖에 없네요. 남순이랑 잘했다. 남순 오늘 솔직히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그 꿀잼이었어요. 그거 3명이서 노래 컨텐츠 남순이가 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서 나 솔직히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저 새끼 3명 있으면 처망해야 된다. 그래야지 철구의 공백이 느껴진다. 그래야지 내가 등장했을 때 철구야 보고 싶었다 그런 말이 나온다. 근데 흉가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아주 정말 순이가 확실히 노래 이제 판이나 이런 거 잘 짜요. 근데 오늘 진짜 김성태가 존나 웃겼어. 근데 나보다 못 웃겨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 이 새끼가 노래 배틀 한번 가야 돼요. 나는 솔직히 진실성에서 나오는 웃음이 있거든요. 예, 이 새끼 나랑 한번 배틀 뜰게요.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내 전문 분야입니다. 아 성태가 짠 거라고? 아 진짜야? 그러면 이 새끼 진짜랄 거 없어요. 바로 뺄게요. 병신 새끼. 지금 어플 간 거예요. 이 새끼 어플 갔네 오늘. 와 근데 성태 뭐야 이 새끼. 야 진짜 성태가 짠 거라고? 아 남순이가 짜고 성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남순이가 잘했어요. 역시 판작이 남순이였다.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아 좀 닥쳐! 누가 짜든 뭐가 중요합니까, 형님들? 에? 결과는 뭐다? 마지막 퍼즐. 전체적으로 철구가 대단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컨텐츠 제가 짰거든요. 예, 괜찮았죠? 예? 근데 막말로 제가 흉가를 갔기 때문에 그런 세 명의 컨텐츠가 재밌었던 거예요. 인정?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있었기에 제가 판을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 빠져 줬잖아. 그래야 재미가 나온 거고 막말로 흉가가 망쳤기 때문에 내일 컨텐츠가 더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대감을 떨어뜨려야지 다음 컨텐츠가 기대감을 안 하고 보면 뭔가 더 꿀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꾸였다. 예? 정말 대단했고요. 아 근데 이 새끼 연기 진짜 못하더라 얘들아. 그 병신 새끼. 나 이 소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새끼 결국에는 웃더라고 마지막에 시발년. 예?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글이 뭐였는지 알아 얘들아? 아 내가 마지막 글 말해도 돼 얘들아. 나 너무 아쉬워서 그래. 아 처음에 못 잡는 줄 알아? 아 나 근데 말해줄까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급박하게 흉가를 갔잖아. 나 로이저 불러가지고 솔직히 요즘에 로이저가 운다 이러잖아. 그래서 로이저가 갑자기 우리가 소령이 빙의한 다음에 빙의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서 근데 무슨 소리지? 우는 소리가 들려. 뭐지? 앞에 찍어. 로이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야 로이저야 왜 울어? 왜 울어? 야 로이저야 왜 울어?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이주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방송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좀 힘들다고 답변이 와가지고 예 아니야 로이조 이거 나와준다 했는데 하, 좀 아쉽긴 해요. 미리 말했으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예 다음에는 좀 한번 제대로 짜가지고 내일은 이제 아 다음에는 흉가 방송 한번 제대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예 로이조 가지 마 얘들아. 왜냐면 당일 왜냐면 2시인데 지금 흉가 올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로이저가 오늘만 아니면 언제든지 나와준다 했으니까 아 지금 벌써 말해가지고 좀 깨지긴 한데 로이저로 한번 컨텐츠 한번 제대로 짜보도록 할게요. 예. 와 나 근데 변형태가 진짜 대박이긴 하더라 얘들. 여러분들 왜냐하면 솔직히 프로게이머 선배님이거든요. 솔직히 예전에 CJ 변형태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결승전에도 갔던 프로게이머고 근데 대튼 내가 노숙자 연기 가능하세요? 그랬는데 어이 당연히 가능하죠 철구 형님 철구님 당연히 가능하죠 하면서 뭐 어떻게 런닝구 입을까 해요? 이렇게 바로 노숙자 왜냐면 예전이면 진짜 상당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진짜 변형태는 여러분들 진짜 축구선수로 따지자면 거의 어느정도 급이라면 그래도 송종국 정도는 돼요 한국 선수로 송종국 근데 내가 축구로 다뤘다면 진짜 그냥 제주FC 2군이야. 제주FC 2군이 사회 나와가지고 송종국한테 야 노숙자야 연기 좀 해봐라.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와 진짜 이거를 해주길래 그냥 바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몇 시까지 가야 되나요? 하길래 와 이 양반도 진짜 프로비제 다 됐다. 어 요즘 방송 많이들 재밌거든요. 우리 형대 형님 방송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스타비제들은 존나 웃겨요 여러분들. 어? 스타 BJ들이 내가 한번 스타 BJ들을 한번 컨텐츠 한번 짜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라 컨텐츠 한번 짜볼게요 마이너즈 초대석 해가지고 일단 스타보다는 이제 아가리터는 보라 컨텐츠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스타 왜냐면 내 팬들도 약간 스타들 스타 BJ들이랑 티키타카 하는 거 재밌어해 근데 나는 좀 이상한 게 있다 얘들아 나는 보라 BJ보다 롤 BJ랑 티키타카 하는 거 다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롤 BJ랑 그냥 보라식으로 티키타카 하는 거 재밌어하고 그냥 스타 BJ랑 티키타카 하는 거 더 재밌어 해. 근데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저도 왜 그런 건지. 이 새끼들은 대가리가 그냥 병신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시청자들한테. 왜 그런 거지? 신선하다고요? 그래 근본이 스타긴 맞죠. 예. 근본이 스타죠. 야 얘들아. 얘들아 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되냐? 진짜 날 잡고 재미는 없겠지만 예? 문구 형님 회장님 어서오세요 회장님! 주! 서! 아 회장님 예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예? 아니. 형님 아침에 어쩐 일로 벌써 일어나셨어요? 예? 예? 이 개새끼 나갔어? 아이 뭐 치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나는 진짜 아프리카 비제 중에 제일 쓰레기 처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 우리 또 철국에 철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아 정말 열혈들한테 유도하는 새끼들 예? 그런 새끼들이 제 씨발 새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일단 치료비가 30만원 나왔지만 방송을 위해서 일단 낸 거예요. 제가 그냥 돈 냈어요. 예? 회장님 제가 방송을 위해서 제가 치료비가 30만원 나왔네요. 이야! 우리 또 무크하니 가다 우리 또 철국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쏘지 마세요 형님 아 쏘지 마세요 아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아이 여러분 풍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야 얘들아 하루 닥쳐봐
야 그냥 소소하게 솔직히 여러분들 비글제 멤버끼리 그냥 소소하게 방송하는 느낌 말고 아 그럼 또 욕먹으려나? 아니다 소소라는 이제 아프리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소소라는 단어 쓰면 안 돼 근데 나 여행 방송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좋지 진짜 헬파티 날 것 같아요 아니야 헬파티 나와 이제는 소소하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인방기를 안 볶으면 해도 돼 왜냐면 그날 시청자 안 나와도 다음날 시청자 수 찍어주면 그 새끼들은 그냥 개 돼지야 안 보면 되는 그만인데 솔직히 멤버들이 인방기를 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난 그럴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봐 어? 거기 개돼지들 어차피 하루 망해도 다음날 때 6만명 7만명 8만명 찍어주려나? 그럼 역시 그 사람이네 역시 철군에 역시 비그진에 또 빨아줘 그냥 계속 굴러가는 수레바퀴예요 예? 근데 그 하루 욕먹는 거 못 참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지 나는 이만큼 안 봐 얘들아 왜냐면 봄마 채팅창 거 분명히 소소 여행하면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족방귀 개 돼지 병신들만 이제 욕할 뿐이지 그 새끼들이 원래 그렇잖아 얘들아 왜냐면 아프리카 인생이 지들한테는 전부인데 그거를 보면서 평론하는 게 지들 인생의 전부야 얘들아 어? 지들 인생 발전을 신경 안 쓰고 아프리카 인생 발전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야 뭐야 야 우리 우리 형제 감사드립니다 형제 우리 형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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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치타 니가 인방을 안봐 짬뽕이나 짬뽕 이 새끼도 진짜 돌대가리인게 이 새끼 요즘 존나 짬뽕 시키네 시바이라 개새끼가 내가 뭐 짬뽕 킬러예요 좀 다른 것 좀 시켜주세요 형님 예? 자꾸 짬뽕짬뽕 하지 마시고 지금 7일째 짬뽕 얘기하시는데 예? 그만하세요 예? 형님 형님 일단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는 죽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나이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제가 부탁이 좀 있습니다 형님 부탁을 좀 들어도 되나요? 회장님 그래 몇 안 남은 제 방에 열흘이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 제가 좀 부탁을 좀 들어도 되나요? 예? 이야! 우리 다마카 형님 잘 가게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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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티 형님!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형님 아이 씨발 별풍 그만 쏘고 개새끼야 예? 부탁하지 말라고요? 할 거야 이 씨발 새끼야 형님 부탁드릴게요 예? 제 방에 말고 예? 좀 이제 내일 이소룡한테 풍 좀 쏴주세요 왜냐면 소룡이가 비글즈를 하면서 한 번도 방송을 안 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못 킬 뿐더러 절차시 너무 딸리잖아 얘들아 야 단둘이 말할게 야 품 좀 싸라 이소룡 방송에서 알겠지? 소룡이는 청개만 싸도 좋아하니까 청개만 싸 내가 쏘는 거랑 내 여러 팬이 쏘는 거랑 달라요 야 문콩아 딱 말할게 청개 싸요 내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예 핀트를 잘 잡으세요 이거는 부탁이 아닙니다 협박이에요 아 나 아 문콩아 그냥 잘 가게 예? 아 5천개 쐈어요? 그럼 나가라 이 씨바이라 족같은 새끼야 병신새끼가 그 새끼한테 5천개나 쏘지 마세요 형님 1000개만 충분합니다 형님 예? 좀 가까이 골고루 이 남순이방 코트방 창현이방 승태방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또 배우 뭐야 우리 정배우 우리 배우가 늘 안되겠다 오늘 진짜 리얼 컨텐츠 나왔다 야 배우야 오늘 소리 집으로 와라 이 새끼 나 교육 좀 시키게 왜냐면 인방에 대해서 몰라요 야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아프리카TV에서 몰라 이 새끼 교육방송 갑니다 나 내가 딱 보니까 나왔네
이 새끼 요즘 운영자한테 가지라고. 아프리카 운영 정책 여기 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개지랄들 때 나 솔직히 그걸 보면서 이 새끼 진짜 막대 먹었구나. 이 족같은 새끼 내가 언젠가 교육 한번 해야겠다. 예? 내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 야! 컨디 나왔다. 정비회 불러서 코트를 한다나 인방 박사 느낌으로 정비회 한번 교육시켜야겠다. 인정? 예? 왜냐하면 이 새끼 뭐 이제 방송을 뭐 방송을 이거 운영원칙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운영원칙 없는데 제 잘못인가요? 상도덕의 문제인데 이 새끼는 핀트를 잘못 잡고 있어요. 씨발 새끼. 예? 이 새끼를 한번 교육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인만 박사 철구, 인만 박사 코트 두 명이서 한번 다 그룹쳐야 돼요. 예? 야 배우야 너 연락해라. 예? 배우야 고마워 나이다. 배우야 나도 팬그랩 하러 갈게. 우리 배우. 배우가 존나 착해 얘들아. 여린 사람이야. 어? 솔직히 럭키 윽신이긴 한데 이 새끼 착해요. 제가 실제로 많이 만나봤고 이 새끼가 뭔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천만,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그럼 낙가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 근데 직업이 유튜브로 낙가기야. 안 하겠습니까? 다 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입니다. 예?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정배우가 그걸 안 다뤄도 누군가의 유튜버는 다룹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정배우가 안 다루면 깨끗하다.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정배우가 안 해도 똑같이 해요. 누가 한 명이 폭행을 안 한다고 다른 사람이 폭행 안 합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노리 지렸죠? 인정? 어, 인정. 욕하는 새끼를 보자. 축구 찬방 때 할 줄 없다. 예? 지금 제가 깨어있으니까 아가리 쳐다주고 책임이나 드세요. 형님 일단 제가 지금 깨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잘 때 찌부리시고 형님 일단 책임 두 번 드세요. 예? 이 틀딱이 새끼야. 저 새끼 틀딱이거든요 여러분들. 나 틀딱을 별로 안 좋아해요. 틀딱이 일단은 기본이 바로 독수리 타법. 이거로 존나 늦겠어요. 나 그거보다 안 걸려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타자가 500타 나오거든요. 저 새끼 내가 볼 때 12타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부터가 역겨워요. 솔직히 말하자면 채팅 듣는데 한 세월입니다. 존나 역겨워요. 일단 채팅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면 돈 많으시니까 대리 타자 대리 키보드 쓰는 사람 구하세요. 돈 주고. 예?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군대에서 또 이제 행정병 아니겠습니까? 나 구라 안 깎게. 나 타자 900타 나와요 평균. 진짜로. 예? 900타 나와요. 900타 우리 대대가 300명, 아 280명 있었는데 타자 대회에서 포상윤과 1위를 제가 땄어요. 1등으로. 아 진짜 불안. 나 타자 존나 빨라 얘들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사람들 씨발 야구 올릴 때 타자.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지 않나요? 예? 저 존나 빨라요. 저 900타에 900타. 저 존나 빠릅니다. 아 여기서 뭘 해봐요. 재미도 없게. 어? 적당해라. 뭐라고요? 적당해라 치타 구라는. 예? 아 저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적당히 해라 치타 구라니. 아 적당히 할게요. 채팅 한번 더 처음 한번 더 드세요. 예 적당히 할게요. 새끼 일단 저보고 적당히 해라 그랬거든요. 적당히 할게요. 예 지금 드세요. 이 새끼 내가 볼 때 오 이거 처음 당에는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막 이 새끼 뭐야 이거. 처음 당하는 그거야. 다른 방에는 대우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파란 화면이야? 씨발 고장 났나? 클릭. 강퇴돼요. 저 잘 보세요.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이게 버틴다고 이거를 못해요? 이거 내가 볼 때 모를 것 같은데? 예? 이거를 내가 볼 때 딴 방에서 겪어본 적이 없을 텐데요? 예? 아니 이걸 버틴다고요? 대단하네. 얘들아 나 근데 어차피 오늘 아침이 야 벌써 거의 한 시간 지나가? 좋댔네 씨발. 얘들아 너 담배 한 대 펴도 되냐? 어차피 또 아침이기 때문에 시원해서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야 상마마 담배 한 개만! 담배 한 개만! 어 씻고 갈게요. 삼맘이 좀 재워야 돼. 어. 근데 매니저들이 존나 고생한다 얘들아 지금. 하, 이거 보너스 좀 많이 줘야 돼.
여러분 식구 잠시만 걸게요. 죄송합니다. 담배 한 대만 빌게요 여러분들. 야 다음 누구야 근데? 야 다음 누구야? 친구 걸렸어 얘들아? 어 걸렸네. 야 다음 누구예요? 어 태연님도 잘해. 지금 거의 다음 순이야. 일단은 순이기 때문에 와 이거를 나는 맹년엔 빠가 지금 컨텐츠는 없어요 형님. GTO 컨텐츠는 여러분 다 깨어나서 합니다. 네. 야 뭐야 GTO 형님 절국에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일단은 섭외는 거의 다 남순이가 해요. 나 이 새끼 섭외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랬잖아. 나 배웠어. 와 우리 노회장 형님 절국에 절국에 나이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새끼 버텼네 형님. 대단하시네요. 이거 어디서 경험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새끼 대단한 새끼였네. 이걸 버티고 그냥 꿋꿋이 이분을 버텨버리네. 왜냐하면 형님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문구 형님은 이분이잖아요. 이분을 돈으로 한 사람이요. 제가 2,000만 원이에요. 1분에 1,000만 원이에요. 진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 빌 게이츠는 5만원짜리 죽는 시간이 더 아깝다. 이 새끼는 만원짜리 죽는 시간이 더 아까운 거예요. 진짜 이 팩트입니다. 내가 진짜 겪었어요. 같이 걸어가는데 만원짜리가 제 노예있는데 만원? 죽는 시간이 아깝나면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 새끼예요. 이 새끼 그런 새끼입니다. 아 진짜 팩트예요 여러분들. 만원짜리 그냥 버려져 있는데 그냥 지나쳐요. 클라스가 달라. 클라스가 다릅니다. 아 진짜입니다. 클라스가 달라요. 이 형님은. 아 진짜예요. 일단은 다다음 주에 내 방송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 얼굴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굴 아니에요. 일단 문구목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여러분들 현자타임 느낌 준비하시고 기저귀 차고 오세요. 왜냐면 질질 쌉니다. 나도 모르게 어 씨발 뭐야 흐르고 있네. 오줌 싸고 있어요. 예? 질질 싸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언제 하는지는 협의를 봐야죠 얘들아. 그럼 이 형님이 시간은 내기가 힘들어. 막말로 1시간 방송한다. 돈으로 한 사람 해봐. 10억이야. 어? 10억을 버리고 나한테 오는 거야 얘들아. 어? 막말로 얘들아. 불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청계 달라 그런다. 바로 싸. 못 믿어? 내가 보여줄게. 청계 형님 못 믿으니까 한번 싸보세요 형님. 진짜 쏜다니까? 그러니까 10만원이잖아. 누구한테도 존나 큰 돈이야. 근데 내가 싸달라 그러지. 싸줘. 봐봐. 형님 보여주세요. 진짜라니까? 봐봐 얘들아 일단 백국에로 송구 날리잖아. 왈왈왈왈왈 자 보여준다 얘들아. 자 형님 900개나 맞거든. 형님 왜 그렇게 됐어요? 형님 회사 경제가 좀 안 좋으세요? 예? 아니면 용로 따라가서 한강 갔나요? 왜 그래 형님? 형님 이 클라스 아니잖아요. 예? 왈왈왈왈 형님 아 나가 이발년아 이 새끼 똑같은 짓 하는데 내가 이거 제일 싫어한다 했지. 배꼽 계속 쏘는 거 최고 한번 더 먹어 이 개새끼 최고 또 블라인드 걸렸네 개새끼. 이 새끼는 블라인드를 한 번씩 먹여줘야 돼요. 예? 이 새끼는 진짜 관종 중에 진짜 베스트 오브 관종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이런 게 있어. 한번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입으면 안 들어와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갈아타거나 근데 조시나 누가 뭔가 씨부리던 간에 나는 내 갈 곳 오로지 내 개샹 마이웨이 내 갈 길을 간다. 꿋꿋이 묵구멍 닉네임으로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 새끼 진짜 관종이라니까요. 지금 일단 안 들으니까 말아요. 이 새끼 진짜 관종입니다. 예? 왜냐면 이 새끼 진짜 나한테 어떤 말 가져왔는지 아세요? 철판이더라. 쪽지 만드는 게 너무 좋대. 어? 쪽지 진짜 한 30통 왔다고. 야 자꾸 야 철구야 어?
야 철판이들 자꾸 방송 킬한다 좀 빨리 켜줘 니가 켜야지 형의 말이 좀 먹히는 그 귀에 막 먹히게 들어가잖아 형이 그러면서 어깨빵 치지 으쌰으쌰 하지 임마 하면서 킬하고 그러니까 쪽지 받는 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얘들아 쪽지새로 많이 해주세요 예 진짜 개씨 간종이야 저분 그러니까 열혈들은 거의 다 간종이야 이러면서 키키 쪽에는 그 새끼 누구야 빨간색 걸치지 봤는데 GTS 그니까 너도 간종이잖아 쪼개지만 GTS야 GTS 형님 당신은 아닌 척 당신은 안 그런 척 그럼 채팅 키키 쪽 쪼개고 있네 너도 똑같아요 이 양반아 예? 막말로 여킴 사건만 안 터진 거지 너도 똑같은 관종이에요 예? 키키 찌고 있네 맞잖아 여러분들 예. 일단 순이는 좀 이따 좀 깨울게 얘들아 노가리 좀 가다가 어차피 아침이라서 예? 저분 그 진짜 고마우신 분이에요 진짜로 야 사라 형님이 요즘 마이너즈 그거 아니냐? 아 그건 아닌가? 마이너즈 큰소리 예전에 그 누구지? 지혜 열흘 아니었어요? 그 마이너즈를 진짜 요즘에 진짜 먹여 살리는 분이 열흘 한 명 있잖아 사라 맞아? 그러니까 조용히 사라가 지금 있는 사라예요? 아니 그니까 사라는 맞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라가 조용히 사라가 맞냐고 사라 형님 아니야 그럼 저 새끼는 뭐야 얘들아 언제 열을 달았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정신 오락가락해요 솔직히 열을 솔직히 풍싸주고 고마운 사람인데 기억을 하는 게 상당히 맞거든요 저 새끼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요. 사라가 누구였는지. 나는 조용히 사라가 기억나거든요. 형님 누구세요? 형님 지금 빨간 글씨로 사라 하트 너 누구세요?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구라가 아니라 예? 아 미유 사라? 아 씨발 새끼라니요 갑자기 형님 씨발 새끼라니요 저한테요.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까먹어서 그래요. 내가 돌대가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까먹어서 그래 형님 나한테 풍 쏜지 오래되셨죠 근데 나는 있어 얘들아 난 열흘이 나를 깠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자면 풍 안 쏴도 돼 어? 나는 풍을 안 쐈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관계가 싫어 똥꼬 빨아주고 솔직히 나는 알누님이 잘 떠나셨어 왠지 아세요? 알누님은 거의 종맘이었어요 나는 예전에 솔직히 어떤 사람이 좋았냐면 상어 갑질해주고 사이코 같고 그런 약간 사이코패스 열혈 그런 사람이 컨텐츠에 많이 도움이 되고 뭔가 이제 내 방송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케미가 맞아 나를 똥꼬 빨아주고 약간 똥꼬 핥아주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돼 그런 사람은 나를 좀 깠으면 좋겠어요 살아 상어라고? 형님 상어 사라세요? 진짜야? 상어 진짜 오랜만이네 문구멍 들어왔네 문구 형 좀 나가세요 예? 아이고 나는 맹유님 웰웰웰웰웰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한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은 순위를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내가 컨텐츠를 할래지 나 솔직히 컨텐츠 할라 그랬어 왜냐면 컨텐츠가 존나 많아 어? 내가 솔직히 솔방으로 할 보라 컨텐츠가 거의 한 이제 200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적인 그게 컨텐츠 할 시간이 아니야 이거 지금 컨텐츠 하잖아? 그러면 컨텐츠 한 게 날리는 거예요 지금 컨텐츠 해봤자 노가리 깐 것보다 못해 여러분들 인정? 예?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 매니저분 있으신가요? 혹시 모바일 방송이 켜져 있는 거 있나요? 지금 잠방 있어요? 네. 그 잠시 그 뗄 수 있나요? 지금 찍고 있는데. 아 지금 찍고 어떻게 찍고 있어요? 좀 안 보이는 나. 찍고 있어요. 누가 찍고 있어요? 남순. 아 일어났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일어났대. 약간 백설공주 느낌으로 바로 키스 갈길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깨어나면서 약간 키스로 깨어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미 깨어났다네요 예 이미 깨어났대요 지금 씻고 있다 좀 기다려주자 돈값이 아깝네요 아!
아니 봐봐 이 개새끼 이거 내가 뇌도 늙었네. 받아들이는 게 내가 말을 했는데 이거를 바로 안, 바로 전달이 안 되고 들었는데 전달이 안 되고 내가 볼 때 이걸 입구녕으로 가면서 뇌로 걸쳐. 원래라면 귀로 걸치면 바로 뇌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뭐 너무 늙어서 그런지 귀로 듣고 입으로 갔다가 코로 한번 마셔주면서 뇌로 들어가요 개새끼. 그러니까 봐봐 아까 방금 말하고 분명히 들어갈 텐데 갑자기 치타야 가서 키갈로 깨우자. 나가 뒤지세요 개 늙다리 새끼야. 이 새끼가 대가리가 없나요 진짜로. 일단 철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고 오늘 한번 깨우칩니다. 역시 틀딱이구나. 틀딱은 안 되구나. 내 방송에 틀딱은 걸려야 되구나. 내 방송에서 이때까지 현존 인물 중에 62살 할아버지가 PC방에서 내 방송 많은 게 걸렸었거든요. 형님. 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형님이 지금 일단은 완전 개틀딱이긴 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애들아 농구에 너무 가지 마라. 진짜 삐져.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예전에는 20살 때 파릇파릇하고 정력이 넘치던 시절, 예? 진짜 1일 3달하던 시절. 그 시절에는 진짜 어떤 말을 들어도 잘 안 삐졌어요. 어떤 말을 해도. 어? 내 20살 후반대까지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30대 넘어가면서 씨발 잘 삐져. 아 진짜로. 어 이게 늙으면 감수성이 풍부해지면서 잘 삐지는 것 같아. 어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들. 나도 이거 삐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삐져 있고 뭔가 뭐 이제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아이고 또 뭔 거였냐. 아 따랑해. 아 두근두근 따랑해. 연 이 새끼야. 야 좀 잠시 정신 깨고 온나. 내가 좀 하고 있을게. 아 냄새 족가. 아 정신 좀 챙기고 와. 너 지금 너무 지금 졸려 보여. 오만 전체 다 챙기고 와. 내가 하고 있을게. 딱 해가지고 난 10시까지만 하면 돼. 전체 챙기고 와. 챙기고 와 빨리. 싸나 씻고 온다. 어 챙기고 와 빨리. 손 괜찮고? 어 괜찮아 괜찮아. 와 근데 이 새끼 진짜 족가. 빨리 가. 빨리 씻고 와. 어 나 너 지금 삼겹살 먹었냐 여기? 어 이 새끼야 소룡이가 삼겹살 먹었지 이 새끼. 하, 진짜 인생이 난 배려 진짜 안 한다. 이놈 냄새 배는데 씨발. 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어씨. 족같은 새끼네 이거. 얘들아 진짜 족같은 새끼 아니냐? 어? 너가 먹었네 씹새야. 딱 저씨 말하는 속으니까 개새끼야. 아 우리 다 자극해. 방금 누구냐고요? 예? 방금 누구냐고요? 아 남순이 형님. 남순이. 그냥 족같은 새끼야. 소령이가 난 배려를 안 해. 삼겹살을 먹으면 이제 여기가 또 스튜디오의 방음부스잖아요 여러분들. 냄새가 많이 배요. 이거는 다음 게스트 배려를 안 하는 거야. 맞잖아 얘들아. 뭔가 하기 전에는 뭔가 냄새를 빼주고 아니면 삼겹살 보면 냄새 안 나는 걸 먹든지 씨발 새끼. 그냥 족같은 새끼예요. 인성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세요. 예? 인성이 덜 돼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이가 어리니까. 예? 아시겠죠? 아이 담배는 괜찮죠 여러분. 담배는 여러분 딱 말하기 논리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예? 담배는 수증기입니다. 삼겹살 냄새는 삼겹살 냄새가 배인 음식물 찌꺼기예요. 예?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담배는 수증기라서 위로 붕 뜨잖아요. 근데 고기 냄새는 뭐예요? 고기 연기는 옆으로 퍼져요. 그 말은 뭐냐? 하늘로 안 가고 옆에 벽지에 붙는 거예요. 병신들아. 예? 니들 논리 같으면 우리나라 우리 사람이 밖에서 담배를 피죠. 그러면 하늘에 담배 연기가 다 떠 있겠네요. 예? 말도 안 되는 싼소리 그만 짓거리세요. 예? 니들 논리면 담배 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천만 명이 한 대 빨면 그 위에 담배 연기가 다 이제 계속 쌓이면서 그럼 우리는 구름도 못 보네요. 병신들아 적당히 하세요. 예? 그러니까 니들이 돌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난 솔직히 진짜로 소령이 다음 코트야 괜찮아. 야 코트야 했어? 코트가 아직 안 했지? 내가 세 번째잖아 지금. 안 했네. 난 개꿀잠 자야겠다 얘들아 진짜로. 개꿀잠 자야겠다. 너무 좋다 얘들아.
어? 뭔가 이 담배가 진짜 거의 승자의 여유. 다 끝났다는 약간 그 약간 좀 상쾌. 어? 마무리하는 담배 한 대.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피고 저는 갈게요. 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러 갈게요. 굉장히 상콤하고 상쾌하네요. 예? 보친 뭐 저는 해봤죠, 여러분들. 군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 자꾸 군대 얘기하지 말자, 얘들아. 군대 얘기 해버리면 여기 미필자도 존나 많아. 그러면 질투심 유발돼요. 그러면 또 철가가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군대 가야 되는데 족 같은데 저새 군대 갔다고 존나 자랑지 허세 전에 씨발 새끼 너 보자 씨발이냐 한번 사고만 쳐라. 어? 내가 너 족대게 해줄게. 그런다니까. 나는 또 이제 육군 병장 만기 전에 했잖아요. 예? 저는 떳떳하잖아요. 아이고 무크여 그래 저거가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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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멋띠 우리 또 문구형니까 또 우리 철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나 딱 한 가지만 말할게.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불침번은 원래 한 시간 맛있어. 내가 마지막 말할게. 아까 불침 얘기 나왔으니까 군대에서는 여러분 훈련소 때 서요. 예, 상근들은 훈련소에서만 씁니다. 왜냐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 혹시 상근 후배님들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상근은 이제 딱지를 받았다. 뭐 2개월 뒤에 가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훈련소 때 씁니다. 불침범. 1시간 반 서요. 예. 초범은 1시간. 끝시간 1시간 반. 다 1시간 반. 초범 아니 초범도 1시간 반 서요. 이 새끼 뭐야. 초범 씨발년 1시간 반이라. 나가라 이 씨발 미친 새끼야. 1시간 반 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지들을 위해서 저 20분 더 썼어요. 저는 남들은 이제 10분 전에 깨워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자려고 할 때 그래 너 좀 더 자라 자도 된다 개새끼야 좀 더 자라 형이 좀 더 쓸게 이런 약간 동지애 예? 저는 여러분들 군대에서 진짜로 저는 이쁨 받았어요 네? 막말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솔직히 군대 여기 전역자 있을 겁니다 예? 저 헤드폰으로 또 할게요 그냥 저는 원스타한테 이 새끼 가구 좀 잤네 이 소리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가오로 잡았어요 저는 병장 때 원스타 올 때 예? 사다 부사단장 왔을 때 저는 다리 꼬면서 왔네요 아 조성 이랬으면 그거 보면서 어이 개새끼 가오 좀 있네 뭐 니 내일 뭐 저녁 하나 일주일 뒤 저녁입니다 그래 앉아라 바로 이랬습니다 진짜 이 소리는 아 진짜 군대 진짜 내가 볼 때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가오 좀 잤네. 스타한테 원스타한테 원스타 투스타 파이브스타 쓰리스타한테 가오 좀 잤네. 이 소리는 아무도 못 들어요 여러분들. 예? 이 소리를 한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냥 니들이 만약에 해상원이라 치잖아 얘들아. 인턴이 사장 앞에서 다리 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 사장이 갑자기 인턴한테 야 니 가오 좀 잤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군대 안 가신 분들은 그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솔직히 사고를 딱 한번 마카오 도박 사건 육군의 최고의 업적 최고의 사건 마카오 도박 사건 그 사건 빼고는 정말 착실하게 지각 없이 정말 착실하게 정말 잘 다녔습니다. 예?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영창 한번 안 갔고 나는 솔직히 마지막 영창 한번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예? 솔직히 마지막에 영창 한번 갔다 와야지 이거 군대 썰이 되는데 하면서 지각을 원코인 남았어요. 원코인, 투코인, 쓰리코인 있는데 쓰루코인 돼야 영창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투코인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불로 시바 이거 원코인을 채워가지고 한번 영창 한번 가봐? 왜냐면 영창 3일은 개꿀이야. 어? 내가 말해줄게 우리 상근 동지 상근 후배 현역 후배가 있으면 말씀드려요 3일은 경험이에요 3일은 경험 7일은 자숙이에요 15일은 15일이 뭔지 아세요? 참회예요 다시는 오지 말자 참회 참회입니다 3일은 경험이에요 왜냐 첫 처음에 오후 4시에 출발하면 하루가 그냥 사라져요 둘째 날이 딱 하루야 그러하면 셋째 날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있으면 안 돼, 사실상. 예? 하루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한번 해볼까 했지만 아 안 된다. 이해해주는 그래 착실하게 군대 이제 20 군대 육군병장 만기 전역자로서 빨간 딱지 끄이지 말자 하면서 그냥 저는 그냥 무사통과로 그냥 영창 없이 저는 깔끔하게 육군 뭐 마카오 도박 사건 그거는 있었지만 저는 깔끔하게 영창 없이 전역을 했죠. 예? 많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제가 입대했을 때 저 시발 새끼 사고친다 관심병사 된다 분명히 내가 봐도 훈련소에서 빠꾸 당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역시 다른과 예상이 다르게 저는 정확하게 영창 없이 전역 대단했죠. 예? 어 이 새끼 언제 꺼지냐고요? 빨리 꺼질게. 순이가 와야 꺼지죠. 하다하다 이제 인방까지 군대 썰을 듣네. 그러니까 신태일 이런 새끼랑 저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 새끼는 하루만 있어가지고 아 씨발 아 씨발 이거 어떡하지? 존나 아끼실래? 안되겠다 안되겠다 방송 스타일로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이제 개질할 떨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새끼 뭐야 야 이 새끼 진짜 씨발 아주 개쌀코네 너 근데 집에 가 이렇게 됐겠죠. 그 새끼 하루 있다가 왜냐면 그 새끼는 알바 하루만 하고 힘들어서 알바를 때려치운 새끼야. 어? 그 새끼랑 나랑은 근본 태생부터 다릅니다. 예? 저는 예? 또 말해야 돼요 저희 업적을. 예? 수도 없습니다. 제가 했던 일자리를 생각해보면 신문배달 사자 이빨 닦기 그 다음에 공사장 막노동 예? 그부터 그 고기 불판 닦기 주말 홀서빙 예? 여러가지 뭐 닭배달 예? 오토바이 배달기사 다 해봤습니다. 예? 저는 안 해본 게 없어. 사자 이빨 닦기 여러 해보셨어요? 예? 안 해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존나 힘들어. 언제 팔이 잘려나갈지 몰라요. 진짜 언제 팔이 잘려나갈지 모릅니다. 아, 전 무게 감사. 나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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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마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닥치세요, 그냥. 야, 여러분들은 정말 개꿀 인생 사시는 거구나. 예? 정말 여러분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최고의 알바, 스트립쇼. 예? 팝콕 엉덩이 사건 기억하세요? 그게 최고의 알바였어요. 예? 방송 스트립쇼. 티파스 입으면서, 예? 1,000명 앞에서, 파고래 1,000명 입었거든요? 1,000명 앞에서 스트립쇼 하는 기분 아십니까? 남자가 그것도. 예? 인방 최초였어요. 예? 남자 궁뎅이 깐 사건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정말 힘들었어요. 아, 진짜 그걸 봤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런 희귀 소문도 들어왔어요. 그때 1,000명 중에 999명은 예? 바지를 내렸다고 그런 전설적인 썰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남자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날만큼은 예? 999명이 바지를 내렸다는 썰이 있어요. 예? 아, 이거 진짜예요. 제 거를 제 영상을 보면서 아 진짜예요. 아 그래. 아, 노잼이 죄송합니다. 아 닥쳐! 이발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아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저기 순이 씨 빨리 와주실래요? 담배 한 대 피야지. 역시 여러분들 할 말 없을 땐 담배 한 대 피줘야 돼요. 왜냐면 담배를 피면서 뭔가 말할 이제 그 토크 단어로 좀 생각해야 돼요. 아, 담배도 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담배를 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면서 라이터를 켤 때 그 짧은 5초간 이제 말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얘들아. 착각하지 마. 담배를 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담배를 이제 피면서 담배를 들고 라이터를 키면서 불을까지 붙이는데 한 10초, 8초. 8초에서 10초. 소재 고갈을 할 때 담배를 펴줌으로써 그 8초 동안 짧게 어떤 말을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이게 프로 방송인입니다. 예? 조금이나마 나는 이제 말을 안 하고 오디오가 비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예? 이건 담배를 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소재를 또 찾는다. 약간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손 왜 그래? 오, 이 새끼 진짜 내 방송 안 봤나?
오늘도 흉가방 7만 달이 찍었는데 대단한 새끼네. 오늘 손 왜 그러냐면 예. 아유 또 내 입으로 말했네. 왜 손 왜 그러냐면 흉가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리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그러니까 방송에 너무 열중하고 있으니까 유리를 집었어요. 집었는데 그래서 방송 꺼야 돼. 피가 철철 흘리는 와중에도 그냥 저는 방송을 끝내야 된다 무조건. 솔직히 건강보다는 방송이다 이런 마인드가 착문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 제가 방송 마무리 짓고 병원 갔다가 이렇게 붕대하고 꼬매고 왔습니다. 네. 예? 아니 말했잖아 이 개새끼들아. 아니 철창이 손 왜 그래 그래서 그냥 말해준 거예요. 오. 그리고 딱 두 번 말했어 시발년아. 뭐 다섯 번 들었대. 지금 두 번 말했어.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네 번 말할 거니까 여러분 두 번 남았습니다. 입국 남았으니까 기다리세요. 예? 일단 오늘 이사 끝날 때까지 네 번 말할 거거든요. 근데 두 번 말했죠? 자, 두 번 남았어요. 좀 이따 시청자 많을 때 말할게요. 이런 이해준 명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담은 자기가 풀어라. 어떻게든 미담을 만들고 자기가 풀어야 돼요. 예? 미담을 자기가 안 푼다? 아무도 몰라요. 이 새끼가 착한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게 미담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미담은 자기가 말하라. 잘하는 일이 있으면 자기 입으로 말하라. 예? 그겁니다. 진짜 미담으로 끝나요. 진짜 아무도 몰라. 자기가 착한 짓을 했는지. 어? 어제 소령이 연기 완전 쇼타임이더라. 예, 진짜 쇼타임 했죠. 진짜 병신 연기였죠. 다시는 이소룡이랑 흉가 안 가겠습니다. 나 지금 아 말 안 하게 또 정신이 되니까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야 얘들아 솔직히 말 아까 마지막에 진짜 진집 빨고 씨발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옥타브 대결이었어. 근데 안 웃고 솔직히 씨발이라 씨발이라 닥쳐 씨발이라 닥쳐 안 웃고 했었으면 더 재밌을 거야. 어? 그래서 마지막 그림 짱이 뭐였는지 알아? 변형태 우리 이제 형 근데 런치자 했잖아. 그러면 창무라가 천천히 가면서 변형태가 베개 들고 도자리 들고 소리가 씨발려나 어디가 씨발려나 버리는 느낌으로 딱 끝내는 거였어. 근데 마지막 그림이 안 됐지. 어 그거였는데 아... 좀 아쉽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망한 건 사실이니까 좀 더 제가 좀 발전하려면 좀 더 잘 준비하고 앞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새끼들이 역겨워요. 많이 다쳤네. 치교한 거 보니 어유 걱정된당. 나가 뒤지세요 이 씨벌년아. 이 족같은 년아. 내가 봐도 여자이신 것 같은데 저기 아줌마 예? 야 BJ 걱정하기 전에 너 걱정이나 하세요. 나 저런 채팅 보면 진짜 역겹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발 BJ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인생 걱정이나 하세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채팅 솔직히 본방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역겹고 방송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정말 보는데 심노잼이에요. 예? 차라리 까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인성이 족같다고요? 병신 새끼들. 저런 새끼들의 병신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항상 말하지 얘들아. 예? 앞에서 더러운 짓 하는 새끼들 뒤에서 더 깔끔하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예? 앞에서 아무리 깔끔한 척 해봤자 뒤가 구리면 언젠가는 한번 걸리잖아요? 존망 나락타요. 그냥 앞에서 더러운 짓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뒤에서 더러운 짓 하더라도 역시 그런 새끼였구나. 역시 그 새끼는 원래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없어요. 예, 그게 돼야 됩니다. 좀 배우세요. 아프리카 BJ분들은. 앞으로 내일부터는 좀 더 더럽게 방송하세요. 아시겠나요? 예,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좀 더 더럽게, 좀 더 역겹게. 그렇게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 이게 편해요, 솔직히.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드디어 왔습니다. 아, 우리 순이. 순아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 내 10시까지 하면 돼. 오케이? 어? 너 다음 나 아, 성태다. 10시까지 하라고? 어, 10시까지 하면 돼. 딱 같이 하면 돼. 아, 10시까지? 어, 내가 너를 위해서 20분 해 줬다, 이 새끼야. 자, 화이팅! 휴 걸렸어? 어? 담배 한 대 피자. 담배 한 대 피자. 어.
그래 담배한테 괜찮지. 담배 족중독자 빙식에서 새끼야. 아 나 근데 씨발 담배 끊어야 돼. 담배 너무 많이 피는 거 아니야 진짜로? 못 끊어 미친 새끼. 난 녹방인 줄 알았어. 네 아니 보고. 야 이게 담배를 야 솔직히 우리 미제들 못 끊어.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 끊고는 싶은데 못 끊나니까 방송을 안. 너 방송 안 하면 끊을 수 있잖아 솔직히. 아니 아니 못 끊어 못 끊어. 근데 이 새끼 진짜 중독자. 난 방송 안 하면 끊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방송 스트레스 나 솔직히 방송할 때 제일 많이 펴 얘들아. 나 솔직히 방송 안 하잖아. 별로 많이 안 펴요. 아 진짜야. 많이 펴. 예. 저는 뭐 그렇게 뭐 아니 너 원스타한테 그렇게 뭐 오시기 좀 가오니 아, 좀 착취세요. 그거 많이 들어. 그 너 진짜 그 쓰레기라고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혼잣말 얘기하고 있어. 너 분번이 몇 번이에요? 089번이 계세요. 089번은 취급 안 해줍니다 저는. 취급이 없지 당연히. 왜냐 089번은 그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해. 12... 그만해 알아서 군대 그만해. 저는 12공무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저랑 좀 마음이 맞는 12공무원부터 19번까지 저는 그 마음이 맞기 때문에 089번 너무 먼 옛날 얘기예요. 조상님들이에요. 개소리를 이렇게 진짜 적나라하게 하는 새끼는 너밖에 없어. 예? 그래서 진짜 와, 아니 잠시만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자로서 제 군대 얘기를 아프리카 TV에서 한다는 게 왜 개소리인가요? 예? 알아서 닥쳐 상근 새끼. 오 이 새끼 진짜 웃긴 새끼네. 나는 진짜 솔직히 난 제일 억울할 때가 뭔지 알아? 예전에 나 솔직히 서름이 좀 많아. 난 어떤 서름이 있었는지 알아? 어? 말해 말해. 나 솔직히 나 여러분들 이건 알 거야. 내 철박이 분들이 항상 봉준이랑 사건 대처하면 이 새끼 하는 말이 있었어. 어? 군대. 내가 군대 안 갔다 온 걸로 존나 나를 깠어. 솔직히 인정? 봉준이 새끼. 맞잖아 얘들아. 이거는 내가 항상 조리를 당할 그거였어. 항상 봉준이랑 게임을 하거나 봉준이 컨텐츠 항상 하는 소리가 이 미필 새끼. 너 군대 갔다 와야지. 너 이제 군대 가겠네? 어? 이걸로 했어. 하지만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말이 없어졌어. 얼마나 후련해. 어? 후련하지 후련하지. 야 군대를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넌 상군으로 계속 놀림 받는 거야 이제. 이왕 갈까 멋있게 육군이라도 갔다 와. 내가 제가 딱 말할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 특전사까지 지원할 뻔했어. 안 돼. 너 특전사 안 써줘. 너 아무나 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제가 해병대 지원까지 해볼라 했어요. 안 돼. 아무나 하는 줄 난 너에 맞게 타겟했다고 생각을 해. 너에 맞게 저기요. 잘했어. 왜? 저 그래도 몸뚱아리는 진짜 특전사입니다. 몸뚱아리는 누가 봐도 특전사 해병대 같이 생겼어. 그 행복한 같이 생겼어. 네 몸뚱아리. 진짜로. 제가 구라가 아니라 진짜 갈까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진짜 방송에 안 맞긴 얘기거든. 내 군대 얘기로 운영자님들께 토의를 했어. 진짜 이 구라가 아니 진짜야. 한번 내가 아프리카 TV 가가지고 철구 이제 군대 갈 거면 현역이나 뭐 특전사나 해병대로 가는 게 좀 보기 좋지 않겠냐. 이미지 탈피도 되고. 그래서 했지. 어 진짜 회의까지 했어 운영자이. 그래서 나도 하면서 하다가 아 운영자님 알겠습니다. 저 어차피 상남자기 때문에 제가 뭐 해병대나 뭐 특전사로 지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었지. 안 되더라고요. 마음만은 갈라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얘들아. 어? 어쩔 거야. 마음은 갈라 그랬었는데 국방부에서 막은 걸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도 상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나는 특전사 갈 진짜 갈라고 했어요. 근데 안 뽑아줘요. 나이도 많고 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체력 조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너 마음만은 UGT 갈라 했어. 제세야. 아 진짜 이 새끼 내가 볼 때 진짜 군대에서 좀 많이 맞았을 것 같다 진짜. 너랑 똑같아. 이 새끼 나 만약에 내 후임으로 들어왔다 일단 빤따구부터 시작합니다. 빤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새끼 차례 열둥천 한 다음에 엇드러 버치 한 다음에 개새끼 저기 가서 페이스 가서 저기서 어? 공화주의나 불닭 한번 사와봐라 하면서 그걸로 이제 끓여먹고 너는 딱 그 셔틀이었어요. 맞잖아 얘들아. 또 이제 여기서 만개 전역자들은 다 할 거야. 공화춘 불닭 좋아. 알죠 여러분들? 원래 후임이면 다 시키는 거 해야 돼 선임이. 아니 그냥 너였으면 했다고.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너였으면 너같이 약간 가오잡고 그러니까 약간 얘가 솔직히 얌생이같이 생겼잖아. 나 이런 꼬라지는 좀 싫어. 이런 면상은 관상 자체 이런 면상은 싫어. 야 기집애같이 생긴 스타일 내가 항상 말하자 기집애같이 생긴 스타일. 얘 들어왔으면 내 진짜로 내가 창교 개줬죠 여러분들. 본인한테 갖고 있지 못한 거를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지 보통 사람들은. 저기요 왜?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말 기생 오라비거든요. 아, 이 새끼 뭐하는 거야? 쟤 좀 똑바로 털어 여기 뭐야? 아 씨발 상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거를 이 상황에서 방송을 하래. 야 이 새끼 난다 존나 쩐다. 야 얘들아 야 진짜 여기 있었거든. 쥐가 이렇게 하다 쥐가 떨어뜨렸어. 갑자기 뭐 이 앞에서 방송을 하래.
예? 아니 씨발 이거 어떻게 방송하냐 이걸 좀 대충 쟤를 여기다 떨고 여기다 떨고 여기다 떨고. 근데 제가 딱 말할까요? 좀 치워야 그 잠깐 살짝 치워. 저는 쟤는 이거 한 개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저는 들어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담배 핀 거예요 진짜로. 자 직구 검 이거 풀겠습니다. 자 나훈 씨. 네. 우리 일어나서 일단은 짠게 있거든요. 우리 또 회의를 합시다. 그죠? 아 그 잠깐 마이크 잠깐 꺼내줘. 말 얘기 있어.